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에스겔 48장 35절. 그 3인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하리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는 죽지 못해 살아내는 힘겹고 고단한 하루인가요? 아니면 기대감으로 가득한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을 지내고 계시는가요? 오늘 읽은 에스겔서는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에 쓰인 책입니다. 그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죽지 못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35절을 보면 성읍 기지에 건설된 성읍에 대하여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고하였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의미로서 이는 에스겔서의 결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예루살렘 성을 떠나시고 그 성을 멸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그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와 몸으로 함께 하진 않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는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이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와 은혜, 곧 부족함 없는 축복과 신실한 인도하심을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한결같이 베푸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임하는 성읍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이며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 모든 환란을 이기도록 격려하시며 도우시는 손길을 베푸시는 자애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은 우리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에 무슨 일이 닥치든 더욱 믿음을 굳게 하는 삶, 더욱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는 삶으로 가꾸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지 못해 사는 고단하고 지루한 하루가 아니라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3년에도 우리를 지키셨고 2024년에는 더 큰 사랑으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시온의 대로가 있는 곳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